안녕하세요. 샤이니 숙소로 공개했습니다. 꼰대입니다. 꼰대. 프랑스어고요. 꼬들입니다. 불어. 남자예요. 꼰대야. 꼰대. 아빠 왔셔. 아빠 왔셔. 아빠 왔셔. 아빠 왔셔. 보지 마. 듣지 마. 꼰대. 아빠 왔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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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 왔다. 기다려. 기다린 거. 손, 손. 아유. 엎드려. 네가 여기서 이걸 해야 돼. 근데 엎드려. 엎드려 봐. 엎드려 할 줄 알지. 엎드려. 옳지. 어제 동물병원 들 것 같더니 아 이제 훈련 시키셔도 되겠다고. 이미 하고. 난 이미 다 시켰어. 제가 이제 네를 가르치려고. 네. 어제 네 해봐. 네. 네. 네 해봐. 이게 말을 하면 되냐? 네. 네. 맞네. 꼰대야. 유기농 실로 봤는데. 꼰대야. 이게 무슨 소리야? 꼰대야 이게 무슨 소리야? 꼰대? 그거 그냥 전학간 이름인 거 같아. 이게 뭔 소리야?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 약간 네가 좋아하는 거 같아. 약간 시끄러워. 짜증났어. 막 때리잖아. 야, 딱밥 먹기만 하네. 딱밥 맞으면 얘. 아이 잔데. 아이 잔데. 놀라는 거 봤어. 놀랐단 말이야. 적중 받아야 돼. 딱밥 적중. 알았어, 알았게, 알았어. 이러면 수 있어. 왜 잃어버리지? 야, 표를 왜 잃어버려? 세상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입술 받대. 아유,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을 많이 담았네. 술만 설탕이야. 이거 어떻게 하셨지 저거? 헬멧을 좀 주머니 있을 것 같아. 주머니. 주머니 있네. 딱 보니까 안주머니. 아 여기 껴 있겠다. 야, 뭐야? 뭐 해도 돼? 야, 들어보자. 뭐 해도 돼?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 10회짜리. 하고 5천 개 했는데. 10회 정도 한 것도 솔직히 모르지. 아니, 저 그거 안 되지. 아니, 걸렸다. 야, 걸렸네. 야, 네 10회장에서 봤어? 일부라도? 저 안 봤지. 못 봐. 못 봤어요. 나는 다운받아서 봤어. 진짜. 진짜요? 나는 문방으로 봤어. 나는 쟤 다시 보겠다. 그럼. 그만 좀 먹어. 우리 저 먹방해. 그만 좀 먹어. 씻고 자자. 미니가는? 여기 니네 미니가 게임할 거니까 남은 건 내가 치워. 니가 치워. 니가 먹었잖아. 내가 먹었는데 지금 치우고 있어. 이거 이것도 치워야지.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거 누가 깠어 이거? 범인 누구야? 아니 치마라 좀. 야 애태민 너 이거 치마고. 야 이거 뭐야? 아니 먹는 거랑 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임마. 아 치우라고 애태민. 안 치우냐? 네가 온 것들이 다 자네잖아 너의 자네. 근데 이거 사탕 특히 야, 이거랑. 아이고 원래 여러분들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내일 일찍 일어나세요. 안녕. 내일부터는 진짜 제 멋대로 할 것 같아요. 완전 장난 아니게. 내 맘대로. 알았어? 전화기 정리공. 누구니? 가자, 다행히. 뭐예요? 제가 선글라스 쓰다가 이 파인애플 가방에게 양보해줬어요. 아, 알았어. 뭐 이런 걸 다 알아? 센스 있네. 응? 센스 있어. 맞추고. 엄마는 이별로.
강물은 흘러갑니다. 원숭이 잡으러는 어떻게 가요? 원숭이 어딨지? 너무 좋은데, 너무나 좋은데, 너무 가파르네. 이리 와, 이리 와. 오. 빵 하나 떨어졌어. 아씨, 나라도 먹어볼까? 니네 주려고 갖고 왔는데 안 먹는다면 내가 먹어야지. 원숭아, 원숭아. 원숭이가 몇 분째 찾아도 오지 않아요. 배가 안 고픈가 봐 지금. 사실 원숭이 동물원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이거 주려고 갖고 왔는데. 원숭아, 이것 좀 먹어봐. 아무래도 시간을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나나는 내가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맛있게 먹고 나중에 얼굴 보여주기로 해. 넣어줘. 어우! 야, 너 이렇게 달려들기 있어? 어? 어, 야, 너 장난 아닌데? 어, 이거, 야. 아까 내가 놓고 간 거 봤어, 너? 그거 보고 따라온 거지. 옆에부터 파먹어, 막. 귀여워. 근데 막, 이렇게. 저기 새끼 안고 온다, 새끼 안고 온다. 저기 와. 애기. 어, 저거 어떡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야, 그래, 야, 야. 야, 야. 야, 역시 너 엄마야. 엄마가 애기 안 주려고 이러고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요. 바나나 아까 왕창 갖고 있었거든요. 봤어, 그걸. 한번 속여봐야지. 속여봐야지. 이거 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랑 사진 한판 찍고 줄게. 아! 없지? 속았지? 어. 야, 너 속았지? 어. 속았지? 어떻게 할 거야? 힝! 우와, 대박. 또 날까, 또 날까. 오, 왔어? 야, 왔어? 와봐. 와봐, 줄게. 어이, 어이. 줄게, 줄게. 와봐.
그만 놀려야겠다. 다들 모이셨네요. 오늘은 제가 1일 셰프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스태프분들하고 바베큐 파티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직접 고기를 구워드리고 이렇게. 저는 리더 온영이 제일 걱정돼요. 왜요?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제작진분들과 함께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 다음 날 촬영을 못하게 되는 카메라를 끄고 카메라를 끄고 다 함께 침묵을 다 이렇게 모으다가 네가 나한테 오는구나. 좋아, 여기서 구우면 되지. 노래 불러드릴까요? 신청곡 받습니다. 알려주세요. 이 밤을 다시 한번. 이 밤을, 이 밤을 다시 한번 그대와 보낼 수 있다. 모르겠어요 노래를.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사실 말야 난 그날에 이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 처음부터 난 알 수 있었어. 정해진 운명 같았어. 날 보며 웃는 너 이렇게 좋은 날 왜 눈물이 날까. 내 눈에는 오, 오, 오. 맛이 있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사람 사이에 뭔가 정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이런 거 있으셨으면은 제가 오늘 진솔하게 뭐든 대답해 드릴 테니까 다 물어봐 주세요. 이게 혼자 여행 온 지 몇 년 만에 혼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생전 처음. 앞으로 더 자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정말 신나는 날입니다. 아, 약간 비 오네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스킨스쿠버 하는 날입니다. 저는 일단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싶어서요. 스노클링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많은 물고기와 산호초들과 놀 거예요. 우와, 저기 보트 있어요. 제가 바로 타고 갈 보트예요. 아하, 신난다. 배멀미 안 하겠죠? 배멀미 하면 안 되는데. 조개 껍질 묶어. 물도 그렇게 차갑지 않고 파도도 잔잔하고. 감사합니다. 신난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고 물고기가 돼서 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어. 저보다 큰 해파리도 보고요, 저만한 물고기도 보고 정말 그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계속 느끼게 돼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두 개가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어? 발. 영화 보면 막 세레나데 불러주고 막 이렇게 여기서 아하하하하 하면 뛰어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 해가도 이 맘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차 소리 들리고 막 난리 나네 노래하는데. 이게 끄라비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래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축제인데 제 여행 안에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진짜 시간 딱 맞았어. 완전 이번에 진짜 절 위한 여행 같은데요. 정말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좋아. 따스한 봄이 오면 햇살만큼 해맑게 웃던 너를 생각해. 날씨가 포근하다면 밖으로 나가자면 날 깨우고.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다음 연도에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진짜 많네. 일본의 경주라 그러더니 학생들이 뭐 수학여행 같은 걸로 많이 오나 봐요. 근데 가족들이랑 와도 진짜 좋겠다. 혼자 오니까 살짝 외롭네. 우와. 샤이니. 우리 있다. 와, 여기서도 파는구나. 되게 신기하게 여기서도 팔아요. 이렇게 관광지에서도 저런 상품을 팔고 알아봐 주시고 되게 신기합니다. 아니.
해왔어요. 나오는데 가셨어요. 팬이 안 나온다고 사라지셨어. 어떡하지? 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셨어요. 이거 주고 가버렸어요. 한국 온 기분이다. 고맙대요. 청수사의 그 청수입니다. 바로 세줄기가 내려오는데 저 세줄기 중에 한 줄기의 물을 떠서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요? 아, 일단 소원을 뭘 빌지가 너무. 안녕하세요. 여기 물 알아요? 알아요. 어떤 물이 예약해 주세요? 소원을 들어주는 물이죠. 에서 빌었던 소원은 멤버들 건강하게 별탈 없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다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저는 저희 멤버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건강해야지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멤버들 건강하면 다 내 탓이다. 금방 키군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종현이 힘드니?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별걸 다 한다. 예이. 아, 오늘 정말 피곤하네요. 여러 곳을 다녔어요. 이게 평소에 이렇게 하루를 다 마치고 숙소나 집에 가서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불면증 같은 게 있어서 밤에 잘 못 자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막 기절해서 잠드는데 이상하게 숙소에 들어오면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는데 밤에 저는 주로 곡을 쓰거나 가사를 쓰거나 그래요. 좀 어렸을 때부터 음악하고 하는 걸 좋아했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원래는 작곡가가 꿈이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 작곡가가 하고 싶어서 밴드부에 들어갔던 거였는데 캐스팅 돼서 지금 가수를 하고 있네요. 언젠가 저도 곡을 써서 제가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이 노래는 집에 가다가 달을 봤는데 달이 너무 예뻐서 쓴 노래였어요. 여기까지. 북한에 되게 전통적인 문화를 배워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음식도 너무 맛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짠! 개입니다. 이곳에선 게 요리가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철이 아니면 지금 계절이 아니면 이 게 요리를 먹을 수가 없대요. 저는 근데 되게 운 좋게 또 지금 이철에 와서 딱 게 요리를 먹을 수 있는데 개판이네요. 사시미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저 게회 사시미 처음 먹어보는데? 게회? 맛있다.
새우, 생새우 같아요. 어, 이걸 왜 나 한 번도 못 먹어봤지? 근데 걔를 진짜 좋아하는데? 안 나요. 안 나요. 맛있는 건 혼자 먹는 거예요. 멤버들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 이게. 멤버들 뭐 하고 있는지가. 멤버들 더 맛있는 거 먹겠다. 이거보다? 아닐 것 같은데. 민우랑 키는 영국 같죠? 피시앤칩스보단 이게 맛있을 것 같고. 크라비에선? 뭐, 조개 따서 구워 먹고 있겠지. 스위스엔 눈이 많으니까 눈을 먹고 있겠죠? 맛있어요. 드실래요? 이게 제일 맛있는 걸로. 얼마나 익었으려나? 한번 볼까요? 와. 이거 공깃밥 하나 주세요. 이거 공깃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3분으로 띵 해서 하는 거라도 좀 줘봐요. 죄송해요, 저만 먹어서. 너무 맛있던데요? 게요리가 되게 종류별로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뭘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발 나 짠! 네, 지금은 한 7시쯤 넘었는데요. 온천을 노천탕을 또 즐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 노천탕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노천탕을 너무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떡하죠? 부끄러워. 근데 목욕탕 다 찍으실 거예요? 나 여기 이제 탕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나 그냥 벗는다 그냥? 여기서 아, 이제 다 찢네. 아니, 자신이 없지는 않는데요. 멤버들 옷을 다 입었어요? 이상하네. 온천하는데 옷을 왜 다 입지? 뭐, 온천 할 때는 원래 벗고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네, 완전 잘 잤어요. 피곤해서. 아, 근데 그냥 눈 감았다 뜨니까 아침인데? 이틀 정도 지나서 따라다녀 보니까 되게 멤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의외예요. 지금 너무 의외야. 왜 멤버들 생각이 계속 날까? 가족들 생각 이후로 좀 두 번째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멤버들. 그만큼 좀 제 생활 안에 많이 들어와 있나 봐요. 안녕 멤버들아. 못 본 지 한 3일 되니까 되게 보고 싶네 갑자기. 푹 쉬고 돌아와서 그것도 열심히 활동하자. 안녕. 내일 모레면 볼 수 있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된다면 누구랑 놀까요? 멤버들 중에요. 키요. 키랑 목욕탕 한 번도 못 가봤어. 키랑 목욕탕 한번 가보고 싶다. 다른 멤버들이랑 가봤거든요. 키군이랑 한번 와보고 싶어요. 온천. 남자들끼리 남자 같은 얘기도 하면서 다 키군이랑 와보고 싶네요. 되게 편하게 생각. 할 수 있었어요. 온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쉴 때나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Oftentimes those words. 이렇게 만드는지 몰랐어요. 맨날 만들어져 있는 것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아 위에 뭐 올리는구나. 대기실에서 매니저 형이 사다 주시거나 팬분들이 선물로 주셔서 타코야끼 아까 길거리에서 먹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당장 만든 거 먹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타코야끼 저 그렇게 따뜻한 거 먹고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맛있어서 그렇게 엄청 맛있더라고. 따뜻할 때 먹으니까 이게 1인분 곱빼기래요. 이거 맛있겠다. 곱빼기래요. 근데 저 이거 두 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됐나? 아직 좀 있어야 되나? 익어야 되나 봐요. 언제 왔으면 되지? 먹고 싶다. 아, 야리가 또 잘 먹었어. 어, 그냥 이렇게 바로 먹는구나. 맛있습니다. 여기 기분이 좋네요. 먹을래요? 안 줄 것이로. 아유, 안녕하세요. 왜 카메라 뭐예요? 뭐야, 카메라 왜? 뭐 하시나 궁금해서 와봤어요. 그냥 뭐 여행 끝났으니까 그냥 방 정리하고 자야죠. 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방 구경 좀 해도 돼요? 하세요. 울고 있나?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아 저 그냥 오늘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앨범 만들고 있었어요. 여행하면 남는 게 사진 있잖아요. 기념품들이랑 저는 저만의 기념품을 제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로. 네, 언제까지 찍으실 거예요? 지금 안 주무시면 저 못 따라오세요. 저 제가 얼마나 빡센 스케줄 짰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가 주무세요. 네. 내 쫓는 거 같아. 맞아요, 내 쫓는 거. 빨리 나가요. 빨리. 안녕. 안녕히 계세요. 신난다. 날씨도 너무 좋고. 자 이제 증거 사진도 찍었고 이제 들어가야죠. 음악이 보통이 아닌데 이거. 이빨이 물렁물렁해요. 야, 너 물렁해.
뒤쪽에 한국 남자분들 계시는데 졸업 여행 같은 거 오셨나봐요. 완전 신나 있어요. 수학 여행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요 해는 아니고 보니까 그냥 신기해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그냥 느낌이. 대박이다. 장난 아니다. 실감나. 일단은 바로 밥 먹으러 가고요. 밥 먹으면서 친구들과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 가볼게요. 좋아 좋아. 커피. 호텔 조식 말고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 아 근데 나 어디 앉지? 대대가 나 싫어할 것 같아. 나 어디 앉아? 여기 아주 알찬하고. Do you mind? Do you mind? 여기 방석 하나 추가요. 가시방석. 가시방석. 제가 생각한 건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아, 망했다. 아니, 왼쪽으로 얘기해야 될지 오른쪽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Have you ever heard about K-pop? Korean pop music. So you have to expect something new, you guys. 나랑 말하기 싫은가 봐. 난 막 무슨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었어. 여자애들은 먹는데 바쁜 것 같아서 남자애들한테 붙어보고. 야, 아, 땡큐. 야, 아, 땡큐. 이탈리아. Where are you from? France? Yeah, there is again. Where are you from? I'm Italian. I'm from Korea. What's your name anyway? Hi, my name is Francesco. Francesco? 혜민이 세례명이 Francesco. My name is... It's not my real name, but they call me Key. He's Key. Yeah. Our group called Shiny. Shiny, our group. I mean, I'm a singer in Korea, and it's five members. We have five members. We call a group called name Shiny. You know. 그래도 그게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그나마 제일 잘했던 일인 것 같아요. 모르는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던 거는.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도 하고 또 그런 점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했지만. 안녕하세요. 지금 게스트하우스란 곳에 와 있는데 참 나보다 적응이 너무 안 돼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걸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지 나? 나 진짜 어떻게 하지? 좀 별난 짓을 하려고 하는데요.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근데 너 이 염색약 통 최대한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나만의 비밀이니까. 제 앞머리 염색할 거기 때문에 섹션을 나눠야 하는데. 네. 아니 이게 자꾸 조금 하는 건데 샵에서 비용 청구해가지고. 염색이 특히 비싸요. 아세요? 융통성 있게 일 좀 하자고. 그걸 뭘 앞머리 조금 자른 거 장부에 적고 그래. 그게 내가 혼자왕이라 자꾸 이걸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 내가 뭐 하루 이틀 다녔나? 융통성 없게 말이야. 이걸 돈을 받으려고. 염색이 되게 하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하기가 쉽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할 색깔은 자몽! 자몽 색깔이라고 했어요. 주황색도 핑크 색깔이니까. 이거를 저는 그라데이션을 중요시해서 이렇게 점점 진해지는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그냥 다 염색하면 촌스러운 것 같아요. 부분만 해주세요. 그렇다고 브릿지 하지 말고. 이게 색이 되게 금방 먹어서. 아, 되게 집 이상하죠? 화성 침공 같죠? 이게 무대에서 예쁘게 보여서 다들 상상도 못했겠지만 사실 이렇게 추잡스럽게 작업한답니다. 레이디 가가도 자기가 염색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집에서 취미로 하나? 나는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왜 안 할까? 왜 안 하지? 염색은 일시적인 거니까 뭔가 제 개성을 살릴 수 있고 나는 내가 누군가의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매달 매주 매년 바뀌고 나 이렇게 하고 인터뷰하는 거 지금? 아프다. 됐다. 제가 이제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머리가 잘 안 마르거든요. 그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수고했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성공. 여긴가? 여기 그 특유의 막 내놓고 파는 그런 게 있어. 땡큐. 할아버지 드셨어. 맛있죠? 이게 뭐야? 음? Excuse me, what's this? Hello, sorrel. Salad leaf, sorrel. And this one's mustardy leaf. Try you out there. 이건 맛이 없네요. 이건 맛이 없어. 이게 맛있다. 땡큐. 뭐 샀어?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팔지 모르겠지만 Sorrel. S-O-R-R-E-L. Sorrel. 오, 너무 맛있어. 이거 드셔보실래요? 진짜 새로운 맛이에요. 이게 앵간한 사탕 먹지 말고 이거 먹는 게 나아.
드셔보세요. 진짜 신기한 맛이에요. 그죠? 신기하죠? 안 드셨죠, 감독님? 드셔보세요, 빨리.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 파나? 한국에 안 팔겠죠? 소렐? 소렐?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런지 전 고기보다 야채를 더 좋아해요, 원래. 당근은 안 먹어요. 야채만 좋아요. 저 케찹. 야미! 야, 나 그리고 케찹도 갖고 왔어. 여기는 다 본인들이 만드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나 우리나라 케찹이라고는 땡뚜기밖에 모르는데. 커피, 커피. 저는 핫 라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핫 라떼 4 large, please. 맛있겠다. 이런 데 앞에 집에 살면 이 형처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커피도 금방금방 사 먹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근데 정말 커피 장사하는 아저씨, 정말 커피 장사랑 진짜 잘 어울린다. 뭔가 멋있지. 이거 라떼 제 하트도 넣어주셨어요. 아, 죄송해요. 아직 거품밖에 못 먹어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어떡해? 나 여기 살고 싶어. SM 하실래요? 계약하실래요? 우리 회사 안 그래도 옮겨서 커피 만들어줄 사람 필요한데. 오늘 수확이 좋네요. 나 우리 뮤직비디오 아직도 못 봤다. 여기 있느라. 내 손이다. 이 어색한 연기. 이거 풍선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연기야, 연기. 얼마 민망한지 몰라. 말로. 풍선 날아갑니다. 영국에서 보는 일본 뮤직비디오라. 위. This is your Jubilee Blend Tea. Okay. 네, 여기는 Fortnum & Mason이라는 애프터눈 티를 제일 잘 파는 곳인데요. 이곳이 300년이 거의 됐다고 합니다. 저는 우유를 좋아하니까 우유를 좀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향이 되게 좋아서 특별히 설탕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나 다 먹어? 뭔가 이렇게 많으니까 기분 좋다. It's your afternoon tea. Okay. 네, 이제 티를 마시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디저트가 나왔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아, 제 책이 안 나왔어. 다시 할게요. 샌드위치예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스콘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데 티와도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고. 스콘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여기 있는 것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되는데 저는 크림을 밑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바를게요. 전 크림을 좋아하니까. 왜 이렇게 안 발려?
그래요, 이런 거 안 먹어봐서 그래요. 가끔 좋은 기내식으로 스콘이 나오거든요. 차원이 다른 맛이야. 진짜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오늘은 계속 먹는 거네. 그렇지, 계속 아까부터 감탄이야. 나 아까 그 이파리 남은 거 있어? 이파리 남은 거 있어? 소렐? 소렐? 그 이파리 남은 거 있어? 같이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네, 놀이기구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원지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같이 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유원지를 사람도 신경 안 쓰고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도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쿠키 마스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Oh my god! I'm from Korea! Korea! 저런 애 있으면 내 최고의 친구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 같이 있으면 우리는 사이가 좋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 너 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근데 이번에 여행하면서 아 여기는 어떤 멤버랑 같이 왔으면 되게 되게 재밌었을 텐데, 아 여기는 걔 스타일이다, 좋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좀. 왜 이러지? 내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아 진짜 오랜만에 맘대로 구경한다 진짜. 나 누군지 몰라요? Can I have this one? Yep. Two pounds. This is two pounds, right? Okay, thank you. 마음 건전하니까. 언니가 환불이요! 언니가 환불이요! 지렁이 젤리 맛이야. 근데 훨씬 질긴 맛. 이 누나 하는 거 보고 아 나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하려고. 저기 위에 벨 같은 걸 올려야 되나? 제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아니, 모양 빠질까봐. 나 기대. 우와! 진짜 웃는 건 줄 알았다. 네, 지금 제가 놀이기구를 하나 타려고 합니다. 이거 탈 거예요. 와일드 마우스. 왜 와일드 마우스인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까요? 이게 너무 높은데? 이게 너무 높은데? 미의 소리를 찾아서. 나 여기라 따뜻할 줄 알았는데, 아 밑에 구멍 때문에 발실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짱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흔들리나? 멈췄어.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이게 관광인데. 아 징그러워. 오, 딱딱딱 달라붙어가지고 사이가 좋은데? 지금 짐 싸고 있어요. 얘 하나 더 늘어난 거 보이시죠? 녀석. 아, 가기 싫다. 우리 다 같이 튈까요? 다 같이 튀어요. 우리 촬영팀 다 같이 가면 되죠. 파리로. 파리 특집.